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순서 제어 두 번째 타이밍이고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지, 그지? 졸려. 배도 고프고 여러분들 식사는 하고 공부하시는 겁니까? 자, 우선 제어문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내에서 제어 말 그대로 분기라든지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프로그램 순서 제어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고투문 이런 것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고투문은 어때요? 우리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한 개의 입력과 한 개의 출력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조적 프로그램의 순서 제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구조적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도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애예요. 우선은 순차, 선택, 반복.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느냐, 아니면은 가다가 어떤 것을 하나 처리하게 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얘를 반복시킬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구조적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고투는 빠지는 거예요. 이거 종종 나옵니다. 고투. 고투 구조적인 거 아니다. 자, 조건문 우선은 if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걸 나타난다고 하면 뭐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어떻게 쓰느냐? 펜이 갑자기 안 나오네. 잠시만요. 짜잔, 예, 펜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뒤로 넘어간 것 같아. 펜 살리면서 자, 단일 if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요. 그런 거죠. 뭐냐면 만약에 합격 기다. 뭐 90점 이상인 애들 합격시켜라. 그러면 뭐 만약에 if 만약에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90점 이상이면 뭐야 합격시켜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다중 if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요거는 너무 간단한 거죠. if then 이렇게 하고 뭐 else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냥 요거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엑셀이나 코말 여러분들 가시면은 요 if 함수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는 다중이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수미양가를 구분한다든지 이런 거할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if 만약에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90점 이상이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예, 수.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또 else if 이번에는 점수가 얼마? 80점 이상이면 얼마? 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else if 해가지고 여기서 이번에는 또 뭐야 점수가 뭐 얼마 70점 이상이면 뭐 수미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하고 맨 마지막에 else를 주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if else 이런 건 나오진 않고 단순하게 그냥 if 함수 if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중 if하고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애가 이제 스위치라는 애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수미양가를 줄 때, 만약에 케이스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점수가 이렇게 있고, 케이스 1, 여기서 점수가 만약에 100이면, 뭐 50이면, 60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개로 분기라고 하죠. 분기, 분리래. 분기해줄 수 있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if하고 스위치, 얘네는 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반복문이에요. 자, 반복문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네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한번 나왔던 애가 이제 바로 이 do while 문과 go to 문 구분하는 거죠. go to 문도 반복문이고 또 분기도 할 수가 있고 뭐 구조적이지 않은 그런 애인데 자, while 문이라는 거는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 처리하는 거예요. while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걔를 계속해서 반복해라. 근데 이제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ile하고 do while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일 때도 한 번은 실행을 해요. 얘가 바로 do while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do while과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go to 얘네 각각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for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식의 반복 변수를 초기화하고 조건식에서 조건이 참일 경우 참인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걔를 하나씩 증가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줄여두든지 어떤 반복적으로 규칙적인 값을 계속 처리를 해준 다음에 빠져나가게 되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지금 뭐 내용도 많고 뭐 구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if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여러분들 실기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 잠깐 써드린 거고 간단하게 요 앞에 있었던 뭐예요 while하고 do while 정도 좀 정리를 하고 계세요. 얘는 참인 동안 반복 처리하는데 do while은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일 때도 한 번은 처리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쭉 넘어가서 또
이번에는 이제 부프로그램. 얘네도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제 용어에 대한 내용인데, 뒤에 이제 부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사이드 이펙트, 그 다음에, 뭐야, 별명, 이런 애들이 이번 장에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려운 애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계시면은, 크게 그 부담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부프로그램은 주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독립된 형태의 단위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주 프로그램에 서브로 달려서 들어가는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선언할 때 부프로그램의 이름, 부프로그램의 존재를 나타내는 키워드, 프로그램의 인자, 반환값, 부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부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크기는 줄어들고 프로그램 수정이나 관리가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모듈화 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큰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다. 네이버가 아주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엔드라이브도 있고 메일도 있고 막 이런데 네이버라고 하는 커다란 프로그램 내에 자그마한 프로그램들이 서브로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메일, 엔드라이브, 카페, 뭐또뭐 있지? 뭐 요즘에 미투데이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부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모듈 간이 모듈이 같이 실행되면서 서로 호출하는 형태를 코루틴이라고 이야기하고 주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를 부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방법이 된다가 아니라 방법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제 주 프로그램에서 매개 변수를 부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값을 호출하는 거, 그다음에 참조 호출하는 거, 그다음에 이름 호출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값을 호출하는 거는 실제 값을 전달하는 거고요. 참조 호출하는 것은 매개 변수의 주소가 전달되는 거고 자, 이름 호출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이름이 전달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각각 해당하는 것들을 호출하는 것을 여기 해당하는 것을 바로 호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 종류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주 프로그램에서 매개 변수 프로그램을 매개 변수를 부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방법 세 가지. 얘네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이제 위에 요소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애들이죠. 그래서 별명인데 자료 개체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명령어만 사용하거나 하나의 그 변수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때 편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로 별명을 또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별명을 지정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분석하기도 어렵고 좀 뭐예요? 자료 개체가 여러 가지 별명을 갖는 경우 프로그램의 무결정 검증이 말 그대로 이제 이해도 어렵고 나중에 보수도 어렵고 이런 그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참조 환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같은 자료 개체를 참조할 수 있는 언어의 경우 프로그래머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는 연산 결과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변수의 값이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함수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함수의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에 함수에 전달되는 입력 파라미터 값이 같아도 전역 변수의 상태 값에 따라서 그 변수의 값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부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와 구역 변수에 대한 어떤 혼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작용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함수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해요. 함수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 함수에 전달되는 입력 파라미터 값이 같아도 전역 변수의 상태에 따라서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우리 좀 전에 봤죠? 네, 사이드 이펙트. 그죠? 자료 개체 별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료 개체는 생존 기간 중 여러 별명을 가질 수가 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별명은 프로그램의 이해를 매우 어렵게 한다고 그랬죠? 자, 자료 개체가 여러 가지 별명을 갖는 경우 프로그램 무결성 검증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별명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구조적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순차 선택 반복. 그죠? 순선반. 이렇게 꼭 기억 좀 하고 계세요. 일괄 구조라는 건 없습니다. 자,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실행 시간 단축 효과를 말한다. 시분할 체제만 발생한다. 연산의 결과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변수 값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답번이 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다른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